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곳들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피해가 큰 충남 시군들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도 피해 지역을 찾아 힘을 실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로 가득한 축사 옆으로 소들이 헤엄쳐 다니고 빗물에 잠긴 비닐하우스는 지붕만 빼꼼히 보입니다. 나흘간 최대 6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충남에서 축구장 면적 15,000개가 넘는 1,300헥타르의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잠정 집계됐습니다. 도로 220곳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제방 등이 유실된 하천은 101곳이나 됩니다. 논산과 청양에선 산사태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공주에서는 1명이 물살에 휩쓸려 숨지는 등 이번 비로 충남에서만 4명이 숨졌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비 피해가 극심했던 논산, 부여, 공주, 청양 등 금강 주변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그 문제를 좀 빨리 좀 이루어져야 그에 맞춰서 도와 시군이 같이 이제 제대로 빨리 복구를 할 수 있고 하다 해서. 수해 지역을 찾은 여야 지도부들도 힘을 실었습니다. 공주 옥룡동 침수 피해 지역과 이인면 축사 피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했습니다. 청양과 부여 등 피해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시군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읍면동 단위로 선포할 수 있다며 피해 지역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각 부처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간 문제로 분석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 긴급조사반이 충남과 세종 등 5개 광역지자체에 급파돼 선포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에서 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합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가 면제되며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을 받게 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